밤을 뚫고 나를 찾아왔던 그 남자 빌리본즈입니다. 한쪽 뼈는 커다란 팔자국, 날과 빠진 선운용 객장을 들고 내가 운영하는 뱀보제독 여인숙을 향해 한... 아저씨. 예? 일로 와. 제가 어른인데요. 그래 어른. 그런데 어딘가 선불입니다. 방돌하다 어딘가 염증같으냐. 방돌해 좋아. 뱃사람이라면 이렇게 당돌해야지. 어디야? 따라오세요. 안 돼! 이 물건에는 않는다네. 오! 진! 오!
사원경선의 능선 북극동의 북쪽을 향한 지목해수 절대로 해치지 않아 은계는 동쪽 언덕 동산에서 틀리고 직감을 따라라 고기를 쉽게 찾을 수 우리 서로를 도와야 해 어떡하여 정경에서 약간 붕을 떠있는 여기 70만 파운드의 봉을 이건 보물지도야 보물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킨스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의 법적인 공직 대리인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우리 필요하고 배를 운영할 선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후원해줄 수 있는 이 마을의 부자 드렐로니 지지님은 보물지도를 보자마자 배를 구하기 위해 브리스톨 항구로 떠나버립니다 그가 구한 배 이름은 이스파니올라 반갑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배는 선이죠 어린이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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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배 그저 너무 안타까워요 이사로 승선시켜준 바 약속하니 그가 데려 엄청난 선원들 이즈리어 펜즈 꿈에 입었는 노래란 물개들 자 우리 이제 항해할 준비는 모두 끝났네 준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정직한 선원들과 이 튼튼한 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정직한 선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을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장이 처음 보는 데다가 요리사가 뽑은 선원들이라니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요리사실을 보았으면겠어요. 저걸 알 수 없는 선원들은 베일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위험함을 겪어본 사람만이었는데 누가 얘기했습니까? 글쎄요,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거의 입방 좀 떨지 마십시오! 죽어! 어디 모두들의 생명줄은 내가 쥐고 있네 모든 것은 원칙대로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몸을 찾으면 그냥 바로 딱 바로 들겠습니다.
이익을 이 존 실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대적의 명예. 전 진짜 신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사.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선장 뒤통수에 총구멍을 들이대는 걸 신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실 수 있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손끝 하나 못 대! 어, 네 눈엔 우리가 쓰레기로 보이지? 대적이 됐는지 알긴 하네? 선장이, 선중이, 의사비! 신선한 놈들이 우리 선원들은 개, 돼지 취급하니까 우리는 죽도록 일하는데 그 대가는 너 같은 놈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존 실버.